자, 이제 359쪽의 세 번째 가요. 자, 아까 전 시간에 이제 실지 매매가, 실거래가를 봤는데, 요번에는 이제 축이 되는 건데, 축이 되는 건 솔직히 딴게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이 축의 순서, 매매 사례가, 감정가, 환산가, 기준식에서 매가만기, 예만기 기억하면 될 건데, 자, 볼게요. 3번. 자, 축의 결정에 의해서 이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과 기타 경비인데, 자, 보면, 자,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가 없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 혹은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역시 마찬가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라면 이때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부당하면 무조건 아까 얘기했죠, 뭐로 합니까? 시가로 하게 되고, 예, 정상적인 거래에서 금액을 알수 없다. 그럼 1번 볼게요. 자, 1번이 무슨 값입니까? 매매 사례가액이죠. 보세요. 양도일 혹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혹은 유사성 있는 자산에 매매 사례가 있을 때그 가액에서 내가 매매한 게 아니고 남들이 매매한 가액. 자, 없다. 미순이에요. 무슨 가액이에요? 감정가액이죠. 그래서 양도일 혹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해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됩니다. 자, 이제 그것도 없다. 3번 환산 취득가액인데, 이건 일정한 공식인데,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얘는 좀 원시적인 건데, 이거요. 이제 잠깐 얘기할게요. 이 환산가는 이런 겁니다. 자, 실지, 취득가격이 있어요. 또 실지, 양도가격이 있어요. 자, 내가, 양도금액은 알아요. 10억 아는데, 취득금액은 전혀 몰라요. 모르면 뭐 합니까? 추계해야지. 그럼 실지 양도가 빼기 뭡니까? 매매 사례가. 없으면 감정가. 없으면 환산가인데, 그럼 환산가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럼 내가 살때 당시에, 취득 당시에도 정부가 정한 금액, 기준 시가는 있거든요. 이 기준 시가가 언제부터 생겼냐면, 1990년부터 생긴 제도예요. 그러면 내가 살 때, 뭐 땅이면 땅인데, 이 땅이, 내가 산게 2000년도다. 근데 산 금액은 몰라도 2000년도 당시 정부가 고시한 금액은 존재하거든요. 그 이게 얼마냐 봤더니 여기 2억이에요. 2억. 근데 현재는, 자, 팔았어요. 근데 현재는 정부가 고시한 금액이 5억이에요. 5억이라고 하면 항상 매매가보다 낮으니까 요 비율대로 가는 거죠. 몇대 몇. 그럼 몇대 몇? 1대 2가 되는 거죠. 맞잖아. 5억이니까 10억. 그럼 그 그대로 가서 가는 거예요. 1대 2. 요 비율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그럼 4억. 이게 환산 취득가액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그럼 얘를 공식으로 하면 양도가격, 자, 그 밑에 공식 있어요. 양도가격 곱하기 언제분의 양도 당시 무슨가 기준 시가분의 취득 당시 무슨가 기준 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공식이 있는데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360쪽이 네 번째입니다. 자, 뭐가 나옵니까? 기준 시가인데, 자, 이게 같은 말로 하면 이제 시가 표준액이에요. 시가 표준액. 그래서 정부가 정한 금액인데, 이걸 국세에서 뭐라고 부르고, 기준 시가, 지방세 뭐라 합니까? 시가 표준액이라 해요. 그래서 밑에 핵심 체크 보면, 자, 토지 볼게요. 자, 토지는 원칙이 뭐라 합니까? 개별 공시지가. 그래서 정부가 정한 무슨 값? 땅값. 개별 공시지가. 나맨 밑에 예외 갑니다. 예외 보니까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돼 있는 게 있죠. 이게 보니까 기준시가는 뭐 곱하기 뭐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배율로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개별 공시지가라는 건요, 1년에 한번 공시해요. 1년에 한 번. 그럼 금년도도 2017년도도 이게 토지는 매년 5월 달에 토지 금액을 공시해요. 5월 달에 공시합니다. 그래서 가장 매매가가 10억인데 정부 고시 금액이 뭐 5억이다, 이렇게 이제 공시했어요. 했는데 쭉 흘러서 금년도 10월 달이 됐어요. 됐는데 갑자기 매매가가 폭등을 합니다. 폭등. 그래서 매매가가 한 20억쯤, 뭐 20억쯤 매매가가. 근데 요 기준 시가는 항상 매매가 대비해서 정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는 10억 대비 5억인데 얘는 계속 5억이야. 매매가는 올랐는데. 그럼 이걸 언제 바꾸냐? 그 이듬해 2018년도 5월가에 금액을 다시 고시해요. 이러면은
이 상태로 오게 되면 매매가하고 정부고시금액하고 갭이 너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미 정해진 5억에다가 곱하기 요 시가가 몇배 뛰었냐? 보니까 10억이 20억. 두배 뛰었죠, 두 배. 얼마입니까? 10억. 그럼 이렇게 10억으로 살짝 바꿔줘요. 그래서 이게 그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땅은 뭐가 되지만 개별 공시지가지만 그 토지 금액이 급등한 지역은 뭐 곱하기 뭐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배율로 한다. 자, 어떻게 두 번째 주택가입니다. 마찬가지 주택도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하는 법률에 따라 개별 주택 가격은 공동 주택 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단독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공동 주택은 공동 주택 가격. 세 번째 건물. 건물은요, 국세청장 고시가액이에요. 누가 고시한 금액이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에 따른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까지 발표해서 항상 매감한기, 매감한기 절대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자, 넘겨서, 그 다음에 넘겨서. 자, 어딜 가냐면, 자, 예제 볼게요. 363쪽에 예제 보세요.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 조사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매세액을 경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양도 혹은 취득 당시에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장부나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면 즉 실지 매매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뭡니까? 추계 결정한다. 그렇지. 두 번째 순서입니다. 매감 환기 순서대로 가죠. 세 번째. 자, 매매 사례 가액은요, 양도일 혹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 사례가 있는 그 가액. 남들이 매매한 가액이죠. 네 번째 사순이에요. 자, 감정 가액은 누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죠. 이거 맞아요. 5번. 자, 환산 가액은 양도 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되지만 취득가액 추계할 땐 적용한다. 바뀌었죠. 아까도 했지만 환산가액은 이제 취득금액만 추계하는 거죠. 양도금액은 추계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넘겨서 마지막 네 번째 갑니다. 364쪽에 네 번째 이제 추계 결정에 의한 경우 필요 경비 계산 공제인데 아까도 얘기했죠. 저희가 실제 취득가격이면 실제 비용을 빼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추계가 되면 그 비용도 추계해서 빼요. 아까 무슨 공제한다고? 갠, 산, 공, 제 한다고 합니다. 무슨 공제? 계산, 공제한다고 불러요. 그래서 실제 쓴 비용을 다 무시하고 밑에 나와 있는 그 표에 나와 있는 만큼만 비용으로서 인정돼요.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은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 즉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가, 기준시가를 할때 다음과 같이 인정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제 쓴 비용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도 거기 나와 있는 도표에 나와 있는 그 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돼요. 그럼 첫째, 내가 양도한 게 토지였다면 어떻게 해요? 취득 당시 정부가 정한 땅값, 즉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3%. 다만 그 땅이 미등기 땅이었다면 0.3%가 돼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자, 취득 당시 국세청장 고시가액이죠? 곱하기 몇 프로? 3%. 마찬가지 얘가 미등기였다 얼마? 0.3%예요. 세 번째,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취득 당시 정부가 고시한 집값, 즉 개별이면 개별주택가격,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이 몇 프로? 3%. 역시 미등기였으면 얼마? 0.3%만 비용으로 인정돼요. 그래서 그세 개는 다 똑같다. 어떻게 똑같아요? 취득 당시에 무조건 정부가 고시한 금액이 몇 퍼센트? 3%만큼 비용으로 인정돼요. 몇 퍼센트? 3%만큼 인정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네 번째. 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몇 퍼센트? 7%고요. 기타 몇 퍼센트? 자, 기타는 1%만큼 적용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 토지 건물 주택은 꼭 기억합니다. 등기된 거몇 퍼센트? 3%. 미등기 몇 퍼센트? 0.3%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전부 다 취득 당시 금액이에요. 그래서 양도 아니고 취득 당시에 정부가 고시한 금액의 몇 퍼센트? 3%. 미등기 얼마? 0.3%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양도 차익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항상 원칙은 뭐 원칙? 실거래가 원칙이고 단 그게 불분명은 뭐합니까? 추계합니다. 추계할 때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어떻게 추계해요? 매감 환기로 추계한다. 그래서 또 추계되면 항상 비용은 실제 비용 빼는 게 아니고 비용도 뭐 한다? 추계해서 뺀다. 그렇게만 구분합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까지는 이제 이렇게 실지 거래가로 하는 방법이 있고 추계로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인데 자, 이제 구해서 양도 차익을 구했으면, 이 다음부터는 원칙 예외 방법이 동일해요.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볼 거고, 기본 공제 볼 건데, 자, 둘 다 공제예요. 빼주는 겁니다. 빼주는 건데, 이 둘 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반드시 등기돼야 돼요. 등기. 미등기면 절대 공제 없어요. 그럼 이게 미등기였다? 미등기면 이런 공제가 안 되고, 미등기면 곧장 양도차익이 과세 표준 금액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기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고 얼마나 공제하는지 볼게요.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용어가 되게 많아요. 특별 공제. 그럼 얘기를 하면 이거죠. 장기간 보유했다가 팔면 특별하게 공제한다. 장기간 보유했다가 팔면 아주 특별하게 공제한다. 그래서 얘는요, 이제 하기 전에 그 왜 하냐 하는 이유가 부동산 시장의 동결과 부동산 시장의 결집. 그래서 동결과 결집을 방지하려고 해요. 동결과 결집을 방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산별로 공제해요. 자산마다마다. 자산별로 공제합니다. 자산별로. 또 그 재산이 공유재산, 공동소유재산이면 각자의 지분별로 공제해요. 그래서 하는 이유가 동결과 결집을 방지하고 자산별로 공제하고 공유재산은 각각의 지분별로 한다. 그럼 이 두 개는 알겠는데 이건 또 뭐냐? 동결은 뭐고 결집이 뭐냐? 알려줄게요. 가령 자 양도차익이 제가 10억이 나왔어요. 10억이 나왔어요. 근데 이 지구상에 장기 보유 공제 같은 게 없대요.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매겨보니까 세금이 무려 3억 나온대. 3억. 요번에는 장기 보유 공제가 있어요. 그 예에서 이걸 빼서 계산해보니까 세금이 1억밖에 안 나온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장기 보유 공제가 있는 게 좋다, 없는 게 좋다. 있는 게 좋죠, 그죠? 있는 게요. 없으면 이렇게 세금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엄청나게. 이렇게 세금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걸 보고 저희가 결집된다고 해요. 결집. 세금이 많아지는 걸. 그래서 이걸 공제를 통해서 결집 많아지는 걸 뭐하자? 방지하자. 많아지는 걸 뭐하자? 방지하자. 이 얘기고. 자, 그럼 동결은 뭐냐? 이거예요. 동결은 저희가 동결, 뭐 얼어붙는다, 똑같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자, 장기보유 공제 없어서 양도차익이 3억 나와요. 3억. 3억이 나온다고 합시다. 3억 나오면 저 같으면 아주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저거 안 팔 거예요. 왜? 팔아봐야 세금 내고 나면 뭐 남아요? 안 팔아.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이거 배웠죠? 수요 공급. 배웠나요? 무슨 곡선? 무슨 곡선? 이게 무슨 곡선? 예? 부동산 학교도 무슨 곡선? 수요 곡선. 무슨 곡선? 공급 곡선. 자, 원래는 여기에서 가격이 형성돼요. 여기에 무슨 점? 균형점. 이때 형성되는 가격을 뭐라 불러요? 시장 가격. 갑자기 학교론 시간 됐어요, 지금. 자, 문제는 부동산 안 팔아. 안 팔게 되면 공급은 일정하다. 그럼 뭐가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가 됩니다. 수요량이 증가돼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종전보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매매가가 올라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그만큼 양도 이익은 더 커질 거예요. 이익이 더 커지면 세금은 더 커지겠죠? 더 커지면 난 더더욱이 안 팔아? 안 팔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 최악의 경우 공급이 없어요. 그럼 수요가 기하급수적이 돼요. 그러면 매매가는 천정부지 되겠죠? 그게 바로 뭐 동결. 부동산도 매매 안 되면서 세금 엄청 받아요. 이것도 어떻게 일정한 공제를 통해서 조금 나오게 해서 꼬셔야죠. 그래 판다 이거죠. 그래서 결집과 동결을 방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안 배웠어요? 수요 공급? 근데 왜 아무 얘기도 안 해요? 틀려도 괜찮아요. 자, 그럼 요건 갑시다. 그럼 언제 공제하냐? 요건이 있는데. 첫째, 공제 대상이에요. 이 대상물은 토지, 건물, 건물은 주택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이렇게 세 가지가 돼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과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입주권. 이세 가지. 그래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돼요. 대신 반드시 두 번째 등기돼야 돼요. 등기. 등기 안 되면 안 돼요. 반드시 꼭 등기돼야 돼요. 세 번째, 최소한 3년 이상 보유했어야 공제돼요. 근데 사서 팔 때까지 최소한 3년 넘게 보유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그럼 이 기간을 따져야지 언제부터입니까? 기본 원칙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이 기간이 3년 넘어야 돼요. 그럼 이럴 수도 있잖아. 부모님한테 상속받아서 양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언제부터냐? 얘의 경우는 상속받은 날, 즉 상속 개시일부터, 상속 개시일로부터 언제까지? 양도일까지. 역시 그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돼요. 또 이건 다음 주에 볼 건데, 이런 것도 있어요. 배우자로부터, 이제 평생 소원인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아. 근데 증여는 고사하고 맨날 제 돈만 뺏어갑니다. 받아서 양도해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얘는 언제부터냐? 증여받은 때가 아니고 당초 이 배우자, 저 배우자가, 저 배우자의 취득일로부터, 배우자의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양도일까지. 배우자가 취득해서 양도한 날까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건이 다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럼 얼마나 공제하냐? 결론이 이제 공제액인데요. 공제액은 항상 양도 차익, 이미 나와 있는 저 양도 차익에 곱하기 법률을 정한 공제율을 곱해요. 그래서 요 양도 차익에다 뭘 곱한다고? 공제율을 곱해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얘가 1세대 1주택이다. 내가 양도한 게 주택이라고 하면 이때는 최소한 24%부터 최대 80%까지 공제가 돼요. 다만 얘가 1세대 1주택이 아니다. 그 이외, 이외는 뭐 토지 건물 같은 겁니다. 얘는 최소 10부터 최고 30%까지 이렇게 공제돼요. 그래서 예, 각각. 그래서 최소한 3년 이상 보유돼야 되고 최대 10년 이상 보유하면 이렇게 공제돼요. 그래서 이따 보기 좀이 공제율은 꼭 외워야 됩니다. 이거 몇 퍼센트인지. 자, 그럼 볼게요. 자, 교재 어디 갔니? 368쪽에 3번. 자, 봅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자, 밑에 의의 보세요.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 처분 시 일부 공제를 통해서 보유 기간 동안의 명목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의 경감과 과중한 세 부담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뭐와 뭘 방지한다. 동결 효과와 결집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공제한다. 두 번째, 적용 대상 봐요. 등기된 토지 건물, 물론 주택 포함됩니다. 으로서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것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적용해요. 다만 주의할 게, 그 조합원 입주권 옆에 밑줄, 옆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제외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재건축이 됐어요. 그럼 내가 그 재건축의 원조합원이 있고, 그 조합원 입주권을 제가 피를 주고 사는 경우가 있죠. 얘는 사는 건안 돼. 원조합원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남에게 돈 주고 산건안 되고, 누구만 된다? 원조합원만 돼요. 원래 조합원만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 핵심 체크 봐요. 오른쪽 페이지.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시 보유 기간인데, 자, 첫째 아까 얘기했죠. 대원칙은 언제부터 언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예요. 단두 번째 2번. 배우자, 원칙에 존비소득으로부터 5년 내에 증여받은 토지, 건물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은 언제부터? 증여한 배우자,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또 그게 가업상속공제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언제부터? 피상속인 사망하신 분이 취득한 날부터 이제 고고하고요. 자, 고고 이제 앞부분 됐고, 뒤에 거뭐 가업상속이라는 말일지 그죠?
요거는 요거하고, 자, 밑에 4번 먼저 갈게요. 4번. 상속을 받으면 언제부터예요? 상속? 개시일부터. 달라, 지금. 그럼 아까 2번 끝에 뭔지 몰라도, 가업상속 받으면 언제부터예요? 피상속이에요. 사망하신 분이 취득한 날부터 기간 따지는 거고, 가업상속이 아닌 일반상속은 얘는 언제부터? 상속받은 날부터 따져요. 그럼 이런 거죠. 자, 저희 아버지 직업이 뭐예요? 농부. 네. 그 저희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그 농지를 상속받았어요. 나중에 제가 그걸 팔았어요. 그럼 얘는 이제 상속개시일부터 갑니다. 이건. 근데 저희 아버지 직업이 그 가야금, 뭐 거문고 같은 거 만드는 분이에요. 자, 거문고 누가 만들었어요? 거문고? 거문고 뭔지 아세요? 예, 네,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우룩?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거문고 만드는 어부래요. 이만한 집에서. 그 제가, 그 가업을 이어받아야겠다. 이게 가업상속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하다가 요즘에 거문고가 잘 팔릴까, 안 팔릴까? 안 팔려요. 요즘 국악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갖고. 그럼 나는 어떻게, 가업을 상속받았지만, 이거 어떻게 중간에 팔아 칠거 아니에요, 그죠? 팔게 되면 난 언제부터 따진다? 아버지가 취득한 날부터 이제까지 내가 양도 날까지 그렇게 둘로 나눠져서 상속은 둘로 구분되어진다는 건 조심합니다. 자, 이제 밑에 큰산 한번 가볼게요. 공제 얘기인데 대체 얼마나 공제하냐? 다음과 같대요. 그래서 양도차 이익에다가 공제를 펴 나오죠. 그래서 주택은 24부터 최고 80%까지 공제되고 옆에 주택 외는요, 10부터 최고 30%까지 공제돼요. 주의할 건 연차별로 3년 이상, 4년 이상 쭉 나오죠, 그죠? 연차별로 얼마씩 공제인지 분명하게 요거 외워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외우냐고요? 외우는데 5초면 돼, 5초. 1주택은요, 매년 8%씩 물가상승을 인정해 준다고 보면 되고, 1주택에는 연간 3%씩 물가 인상이 인정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위에 건 8%, 밑에 건 3%, 계속 각각에서 인상. 그럼 주택은 매년 8%씩 올라가니까 8, 3에 24, 8, 4, 32, 8, 5, 40, 8, 6에 48, 계속 곱하면 돼요. 연수 곱하면 돼. 자, 그럼 주택이 아닌 거는 3년 이상만 제외하고 4년부터 3, 4, 12, 그죠? 4, 5, 20, 4, 6에 24, 아니, 3, 아니, 지금 3, 4, 12, 3, 5, 15, 3, 6, 18쭉 가죠, 그죠? 그래서 결국 토지 건물을 얼마씩 공제하고 매년 3%씩 인상. 자, 주택은 얼마? 매년 8%씩 인상.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이게 장기 보용제입니다. 그럼 막상 복잡할 것 같은데 쉽죠? 자, 그럼 예제 한번 볼게요. 예제 아직 볼 때가 아닌데 일단 볼게요. 자, 371조 갑니다. 그 370페이지는 이건 나중에 저희가 3월달, 5월달 그때 심화 과정도 할 겁니다. 자, 1번 371쪽에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겁니다. 첫째, 100분의 70의 세율 적용하는 미등기 건물은 공제 안 돼.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등기돼야 되지. 미등기 되면 공제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상가 건물은 공제 대상 돼요. 그죠? 왜? 건물이고 몇년 됐대? 3년 됐대. 뭐 되고? 등기되고. 그럼 얘도 공제 대상 돼요. 세 번째, 1세대 1주택 요건 갖춘 고가주택은 공제된다. 공제 안 된다. 왜안 되냐면, 옆에 함정 있죠. 보유기간이 몇 년밖에 안 돼? 2년 6개월, 3년 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답. 네 번째,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요, 건물의 양도 차익에서 뭘 곱한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그죠? 5번, 보유 기간이 12년 된 등기된 상가 건물은요, 100분의 30이다 그러지요. 그래서 정답이 3번, 예, 네, 3번. 자, 여기까지 이제 장기 보유료까지 봤고요. 기본 공제 갑시다. 기본 공제. 이제 기본 공제 가볼게요. 자, 이제 기본 공제인데 얘는 무조건 빼는 공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유는 없고요. 무조건 빼요. 빼주고 얘는 자산별로 빼는 게 아니고
소득별로 공제돼요. 소득별 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이면요, 각자 빼, 각자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소득별 공제고 각자 공제한다. 지분이 아니에요. 너도 250, 나도 250이에요. 그럼 언제 공제합니까? 요건 첫째, 공제 대상인데요. 모든 자산이 다 됩니다. 아까 장기보는 토지 건물 입주 것만 됐죠? 얘는 모든 자산이 다 되고. 두 번째, 대신에 등기돼야 돼, 등기. 이거 돼야 돼요. 셋째, 대신 보유 기간은 안 따져요. 보유 기간은 필요 없다. 아까 장기보는 몇년 넘게 보유해야 돼요? 3년 넘게 보유죠. 근데 이런 기간에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자, 바로 갑니다. 얼마나 공제합니까? 공제액인데. 공제액은 소득별로입니다. 소득별 연 250만 원씩 공제해요. 뭐별로? 소득별로 연 250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소득별이 뭐냐? 이세 가지예요. 첫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그래서 요 놈은 연250. 두 번째, 주식이나 출자집은 얘도 얼마? 마찬가지 연250. 그다음에 금융상품인 파생상품이에요. 상품에서도 얼마? 연250. 이렇게 해서 매년 250만씩이에요. 근데 이 연이 보유한 연수가 아니고 양도하는 연도. 그럼 내가 금년도에 뭐 토지가 됐건 건물 됐건 팔았다. 그 얼마 공제? 250이에요. 근데 주의할 게, 그럼 이건가? 토지도 팔고 건물도 팔면 250 해주고 250 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아니고 합쳐서 얼마? 250이에요. 그럼 주식은 별게 되나? 주식 팔면 또 해줘. 주식 팔면 또 250. 파생상품인데 얼마? 또 다시 25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전체에서 250이지, 건건 250 아니에요. 이 전체에서 250, 요 전체에서 얼마? 250, 전체에서 250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건당 얼마씩? 전체에서 연도별로 250만 원씩 공제한다. 자, 볼게요. 네 번째. 자, 다음과 같다 해서 넘겨보시면은, 자, 1번. 양도소득 기본공제 대상 나오죠. 자, 372쪽 갑니다. 맨 위에. 자, 기본공제는요, 보유기간의 장단위나 과세대상비를 관계없이 모든 양도자산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모든 자산 다 돼요. 다만, 미등기 자산은 공제 대상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기본공제는 인적 공제요, 소득별 공제요, 또 공유 재산 어떻게 해요? 각자 공제합니다. 자, 두 번째 공제액 보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 금액에서 다음에 소득별로 각각 250만 원씩 공제한다. 또한 공유재산의 경우는 공유자 각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1번 토지, 건물, 부동산 관리에서 얼마? 250. 2번 주식이나 출자 지분도 250. 3번 파생상품도 얼마? 250만 원씩. 그래서 이렇게 각각 250만 원씩 공제된대요. 쉽죠? 그래서 이게 무슨 공제? 기본 공제입니다. 자, 이제 기본 공제를 빼면 과세 표준이고, 이제 이어서 볼게요. 이제 과세 표준 나왔으니까 이제 곱하기 뭐 해야 돼요? 이제 곱하기 세율로 가야죠. 그래서 자, 나오면 곱하기 뭐 한다고요? 세율. 그럼 뭐가 나옵니까? 산출 세액이 나오죠. 상상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로 하면 산출세액이다. 이제 볼게요. 양도세는요, 특성이 일단 얘도 퍼센트예요. 그래서 항상 정률 세율로 돼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쓰는 게. 첫째, 차등 비례셀도 있고요. 그다음에 초과 누진 세율도 있어요. 두 가지에서 차등 세율도 있고 초과 누진도 있고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이게 다예요. 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차등이고 어떤 게 누진세인가 이제 지금부터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두 개는 자산별로 또 보유기간별로 등기별로 다 달라요. 다른데 금년도에 양도세를 처음에 날 거예요. 왜냐면 우리 법이 개정돼 갖고 요건 필 날 겁니다. 필. 그래서 얘는 잘 봐야 돼요. 자, 갑시다. 374쪽에 5번 양도 소득세 계산입니다. 그래서 세율, 그래서 우측 페이지 가봐요, 바로. 자, 양도 소득세 세율인데요. 보셔요. 자, 양도 소득세 세율은 과세 대상의 자산별로, 보유 기간별로, 등기 여부별로, 과세 표준 금액별로 차등 비례 세율도 있고 뭐도 있다. 초과 누진 세율도 있다. 그래서 1번. 자, 내가 양도한 게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였다. 얘네가, 자, 박스 봐요. 이게 미등기였다. 그럼 아까 미등기 되면 장기 보유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기본공제? 안 돼. 그럼 예를 들게요. 그럼 내가 양도한 게 미등기였어. 미등기인데, 양도 차익이 무려 10억 나왔어요. 아무 공제 안 돼. 그럼 과세표준 얼마입니까? 10억이고. 곱하기 몇 프로냐? 세금 70%. 양도세만 7억이에요, 7억. 그래서 박스의 첫째 미등기했다 몇 퍼센트? 70%. 헐. 근데 얘가 이제 미등기가 아니고 등기했대요. 등기하고 팔면 밑에 보다시피 기간별로 달라요. 그래서 등기되고 팔면 등기되고 2년 넘게 보유했다 팔았다면 6에서부터 40%예요. 이게 이번에 바뀐 겁니다. 6에서부터 40. 근데 등기되고 1년은 넘었는데 2년 안 됐다? 이때는 40%. 셋째 등기되고 1년 미만이었다. 얘는 얼마? 50%. 그래서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주택이야. 그게 주택은 별개예요. 이게 토지 건물이라고 해서 주택도 첫째, 미등기 똑같아요. 얼마입니까? 70. 근데 등기됐을 때를 조심해야 돼요. 등기됐을 때 1년 이상 보유해서 얼마입니까? 6에서부터 40. 1년 미만이 얼마입니까? 40이에요. 오메? 그래서 위에 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아까 위에 거는 1년 미만이 얼마? 50. 2년 미만이 얼마? 40. 근데 얘는 1년 미만이 40, 1년 이상이 6에서부터 40이에요. 그래서 이거 꼭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누진세 표이 나오는데 그표 외우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그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두 개에서 미등기는 얼마다? 70이다. 등기되면 뭐 따진다? 보유기간별로 따져서 각각 과세한다요. 자, 또 넘겨서 세 번째 메뉴에 있습니다. 자, 비사업용 토지는 얼마부터 얼마? 16부터 50%예요. 얘도 그 밑에 세율표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16부터 50만 기억하면 돼요. 네 번째, 기타 자산 하나만 적을게요. 회원권. 회원권인데 얘도 6에서부터 40이에요.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에서부터 40. 자, 그다음에 주식은 의미 없어요. 자, 6번 파생상품 몇 퍼센트입니까? 20%. 그럼 얘가 어떻게 접났냐? 자, 우측 페이지 예제 2번 가볼게요. 예제 2번. 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겁니다. 좋지?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이다. 2년 안 됐네, 그죠? 그죠? 2년 안 됐어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2년 안 넘었어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요? 왜 40%?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아니잖아, 아까. 1년 미만이 40이고, 주택이잖아요.
1년 이상이니까 6에서부터 40이죠. 어제 술을 과하게 드셨나 보죠? 자, 2번. 자, 2년 1개월 된 상가 건물. 얘도 마찬가지지. 상가가 2년 넘었으니까 6에서부터 40. 세 번째는 10개월간 보유한 상가 건물 1년 안 넘었지, 그죠? 얼마입니까? 50. 네 번째, 6개월간 보유한 1주택이다. 6개월간 보유한 1주택은 1년 미만이니까 100분의 40, 그죠? 5번,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 자, 2년 안 되지, 그죠? 100분의 40. 그래서 맞는 거니까 몇 번? 3번. 그래서 1년 안된 상가 건물 100분의 50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세율까지 정리해 봤는데, 야, 오늘 엄청나게 많이 했네요, 그죠? 다 기억나요, 지금 한 거? 아니요! 큰일 나요! 그럼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줄게요. 자, 양도세 계산 공식은 항상 양도가액부터 시작이 돼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기타 비용을 뺀다. 그럼 양도 차익이 나오고, 그다음 뭐 뺍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 빼면 양도 소득금액이 나오고, 다시 기본 공식 빼면 뭐가 나와요? 과세 표준 금액이 나온다. 이때 양도 차익까지는 항상 원칙이 무슨 값 원칙, 실지 거래가 원칙이요. 요게 불분명은 뭐 합니까? 추계한다. 어떻게 추계해요? 매감 환기로 추계한다. 그래서 순서 바뀌면 되고, 단 추계하면 그 비용은 실제 비용 빼는 게 아니고 비용은 어떻게 빼요? 계산 공제한다. 그다음에 장기 보유 공제인데요. 공제 대상이 뭐가 돼요? 토지와 건물과 주택 포함되고 조합원 입주권이 되죠. 이때 입주권은 원조합원 입주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10에서부터 최고 30%까지 공제인데, 다만 그게 1주택이라면 얼마부터 얼마? 24부터 최고 80%까지 공제가 되죠. 대신 이제 기본 공제인데, 기본제는 무조건 얼마? 축하금 얼마씩 준다고? 200? 50만 원씩 해서 무조건 250만 원씩 공제한다. 큰 틀을 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난감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꼭 요거 반드시 복습하셔야 돼요. 오늘 하세요, 오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 원래는 더 해도 되는데 이것까지 하면 다 멘붕 올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그 뒤에 6번 이제 소득금액 계산부터 이제 끝까지는 다음 주에 할 거고 다음 주에 종강합니다. 맞죠? 다음 주 종강 맞죠? 아니, 다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요? 달력 봐봐요. 다음 주뜰 거예요. 다음 주가 26일인가 될 건데? 그죠? 예, 네, 다음 주가 종강이고, 그 다음 주가 3월 1일 날인데, 3월 1일은 직원하고 협의해서, 몰라요.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하고, 그 6번, 378쪽보단 다음 주에 할 거고, 다음 주에 할건 되게 쉬워요. 쉽고, 다음 주는 그냥 그 편하게 보시면 되고, 대신 다음 주에 배우는 내용들을 아마 주위에서 내가 공부한다 하면 주위에서 많이 묻는 게 다음 주 거예요. 다음 주에 주택 비과세니까 쓸모도 많고 시험도 잘 나고 내용도 쉬우니까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